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 캠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토스 같은 편, 3토스네요. 캐리어 갈게요. 네, 야, 볼 것도 없이 양해 구할 필요 없습니다. 3토스면은 야, 바로 캐리어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빠른 드라군 좋아.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하고 싶은 거 한다. 견제, 그렇지. 9시는 견제, 11시는 드라군, 저는 캐리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입구 쪽에 팔을 하나 올리고요. 서치를 좀 빨리 가볼게요. 우리 편 서치 안 가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입구 파일런 하면서 서치를 빨리 가보겠습니다. 셋이 저그. 7시 서치 가주시네요, 11시님이. 상대 투저그 이상이면은 투저그 이상이네. 커세어를 할까 차라리. 아니야 아니야, 캐리어 할까.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삼토스 나올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이런 기회는 해야 돼, 캐리어를. 상대 테란 투저그 원 테란이면 종족조합 너무 안 좋은데. 상대 일로와, 미네랄 파자. 오른쪽에 붙어있는 프로그가 많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붙고, 우리 편도 제 빌드 보면은 뭔가 하겠지? 대체 뭐하는 짓이야? 입구 쪽에다 이렇게 테크 올리면서 본진에 투카스를 올리다니, 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캐리어니까 빠른 캐리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커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커세어는 아니지만. 자, 바로 01업. 아, 이거 아니야. 아, 잘못 눌렀어. 저 01업이 아니라 토스 01업인데. 아니, 공중 지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서 공중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3스타. 네. 가사는 아마 더 올려야 될 거예요. 가스 부족할 거야. 플리피콘도 지어야 되는데. 200 가스 됐어. 와, 이게 상대 종족 토스가 없어서 다행이네. 진짜 투저그 원테란이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어딜 조여줘? 라구니로? 쉴드업 누르고 싶거든요? 근데 가스 모자라가지고, 캐리어 뽑을 가스 없어가지고 못 누르겠어요 지금. 미네랄도 부족하네. 파일런은 곧 지어지니까 이곳이 될 거고요. 한 마리만 더 찍자 일단. 3캐리어부터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인터셉터 추가 업그레이드 요거. 아, 진짜. 완전 가난한 상태로 캐리어 쓰는 것 같아. 미네랄 파고 있는 게 지금 딱한 부대인가?
딱 한 분이네. 쉴드 한번 누를게요. 오, 드래곤 좋아. 아빠 역시 삼토스 아주 좋습니다. 괜히 빨무는 토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초반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잖아. 이런 식으로 삼토스니까 상대는 방어할 수밖에 없고. 캐리어 생각 못하겠지? 물론 입구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캐리어 생각 잘 못할 것 같아요. 한신님 웃어주면서 견제. 오, 잘 피했어. 근데 채팅하게 만들라고 하면서 견제를 딱 들어가 버리네. 좋아 좋아. 견제만 해주면은 내 캐리어로 마무리하면 되지. 이제 캐리어는 6마리 되면은 그때 전투를 참여하겠습니다. 최소 6마리는 있어야 돼. 인터셉터도 다 채워질 동안 기다려야 되고. 공이업 눌러줍니다. 방일업이 아니라 공이업. 공업이 더 중요해. 또 채팅 치면서 와 근데 잘 빼. 채팅 스킬 쩌는데요. 스타게이트 하나만 더 올리자. 빨리 한 마리만 더 찍어. 됐어. 네 마리째. 인터셉터는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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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킬 먹겠는데? 나 복수해줄게. 기다려. 이거 캐리어 테란한테 가면은 절대 못 막아요. 진짜 진짜 절대 못 막습니다. 절대라는 말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아니, 시간대를 보세요. 이제 7분 50초인데 캐리어 6마리가 간다고 해봐. 난리나지. 상대 이제 슬슬 히드라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편 토스님이 견제를 잘해주셔가지고 이코포토 도배하면서 저그를 칠까. 그냥 테란을 칠까 고민되네. 아직 해처리 상태예요. 심지어 한신은 레어긴 한데. 셋이 진짜 셋이 갑니다. 9시? 9시는 흰둥이님인데 셋이겠죠? 네. 해처리만 강제어택하고 드라곤 캐리어 좋아. 오케이 한신 끝났고 자 테란한테 가자. 캐리어의 위험. 간만에 빠른 캐리어 해보네요. 테란은 없어. 캐리어 방어할게. 탱커만 끊어주면 되죠 이거. 골리앗 사업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수고하셨습니다.